아니, 어저께도 진짜 웃겼는데, 어저께는 이런 류는 아닌데, 와꾸님 약간 바쁘셔가지고, 좀,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나 하나씩 빠트리시는 게 너무, 그러니까 마음 아프면서도 귀여운 그런 거 있잖아요. 맞아, 마지막 맞아, 맞아. 잘, 매일 단 시점인가, 그. 아니, 그, 우리가 신곡 이제 온 것들을 디스코드 채널이 아! 이렇게 있잖아, 옆에. 뭐, 그룹 채팅이면 이런 식으로 있잖아. 그러면 여기 이 신곡 채널이 있단 말이야? 신곡 채널에서 그 노래를 올리면 이렇게 뜨잖아요. 이렇게 되게 크게. 크게 이렇게 뜨잖아.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에 10개까지인가밖에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는데 10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이모티콘을 달면 맨 마지막 거에밖에 안 달린단 말이야? 그치. 이모티콘이?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트 달고 막뭐 2번, 3번, 그러니까 2번 노래 이두 번째에 있는 노래가 좋다, 세 번째에 있는 노래가 좋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놨는데 아까님이 이게 점수인지 아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노래 좋은데 왜 2점밖에 안 좋지? 해가지고 맞아, 맞아. 그러셨어. 그래가지고 노래를 가져오셨거든요. 노래를 가져왔는데 다 무슨 막 남자 아이돌 분들 노래 나오고 맞아. 뭔가 이상해. 노래가 이상해. 노래가 좀 뭔가 그치. 우리가 그 모집했던 공모했던 노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장르가 되게 이상한 노래들이 오는 거예요. 맞아. 그때 뭐지? 신곡 업데이트 되면서 애들이 투표한 것도 제가 한 번씩 다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, 이건 누가 투표했지? 이건 누가 했구나. 하면서 막다 들어봤는데, 형님이 이제 우리가 투표한 거를 다시 형님이 이제 투표된 것만 모아서 한번더 들어보면서 다시 고르는 거지. 너무 많으니까. 근데 들어봤는데 내가 분명히 애들 걸한 번씩 다 들어봤는데 다 처음 듣는 노래야. 그래서 어? 뭐지?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투표를 했나? 이러면서 그때 다들 막 어? 오잉오잉 이러는 거야. 형님도 막 오잉오잉 막 이러고. 그래서 뭐지? 그래서 채팅창에도 막 누가 했어 하면서 맞아, 이런 맞아. 채팅 누가 올라왔거든요. 했어? 이러면서. 근데 웃겼던 게 이상한 거 나오면은 채팅창에서 계속 와꾸님이 세군이 이러는 맞아. 세군이? 하면서. 약간, 그러고 세고가 이때 뭘 했지? 자기는 좀, 뭐랄까, 다른 멤버랑 다르게, 좀 특이한 곡들을 위주로 한번 픽해봤다.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도라는 그거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픽을 했대. 그래서 좀, 으잉? 하는 노래는 세고 픽인 게 조금 있었어. 으잉? 하면서. 근데 세고가, 근데 이거 여기엔 좋아? 이러면서, 오, 괜찮긴 하네. 이러면서. 그거 무슨 노래였지? 되게 멋있는 노래 나왔는데 멋있는 노래 나오니까 버거니 맞아. 나 아닌데. 이렇게 채팅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세구 언니가 갑자기 어떤 노래 딱 듣다가 아무도 선택 안 했으니까 아무도 그 노래를 선택한 사람이 없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엥? 약간 이런 느낌이 좀들거 아니야 본인은. 그러면은 세구 언니가 자꾸 세군이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나 아니야 이러고 맞아. 한 5초인가 있다가 설마 난가? 맞아. 거야. 아니 그래서 뭐야 세구 언니가 눌렀나?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꾸님이 그냥 이거 점수인 줄 알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가져오셨다 해가지고 결국에 한 나. 쉬는 시간 갖고 와꾸님이 새로 가져오셨어요. 그 맞아. 저희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곡, 세 번째 있는 곡 이렇게 가져와셔가지고 응. 그걸 이제 새벽 2시까지 들었어. 맞아. 그랬지.